500하고 포하고 2대1 비율로 뽑아요. 알겠습니다. 왜요? 하나에 안 죽나요? 페르시아 대포. 전력을 끌어모아야죠. 네, 끌어모아야죠. 와, 다 쳐들어온다, 이 자식들. 아, 큰일 났다. 다 와. 얘들아, 다 와야 돼.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. 그럴 때가 아니야, 얘들아. 지금 다 와야 돼. 얘네가 업그레이드 해져 있으니까. 다 넣어야 돼. 끝났다, 끝났어. 아. 맙소사. 일단 더 못 들어오게 막고 안쪽에 있는 애들 먼저 저기를 하자. 나와, 나와. 하나 있는 애들 다 죽었죠. 생산. 생산. 보병해야지. 기병대도 가야겠다. 보병하고 저기 할 수 있는 기병대. 잠시만요. 창기병. 파이크병. 기관총! 기관총인데 무슨 창이야. 미친 거 아니야? 와. 기관총. 난리 났네. 난리 났어.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어떡하죠? 막네. 아, 어떡해. 어떡하지? 기관총이 아직 주력은. 지고 있는 건 아닌. 제가 이거요. 제가 진한 빨강색입니다. 곧 끝날 때, 아, 그런 소리는 안 돼요. 제가 진한 붉은색이죠. 붉은색. 진한 붉은색. 어두운 빨강색이요.
기산대 보병으로? 안 되지. 아, 안 되잖아, 여기까지. 생산 대포 야포로 잡는 방법이 해결책이긴 한데 그럼 커니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? 전면전은 슬금슬금 피하면서 상체에 궁수만 넣어놔도 꿀인데 그니까 궁수 넣어놓는 거 이제 깜빡했네 아 망했네 어떡해 아니야 아직 망하지 않았어 희망을 버리지마 내가 지금껏 플레이해온 시간을 이렇게 버릴 순 없어 아 세계가 바뀌는군요 성체요. 이런 급박한 상황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. 도시만 때리게 하고 나머지는 보병 상대요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궁수? 아, 미치겠다. 바로 옆에 있는 포로 공격하면 안 돼요? 그럼 뭘로 공격해요?
제가 좀 있으면 다이너마이트도 되잖아. 아, 뮤지언님 들어가시네요? 오, 드디어 들어가시는군요. 부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강력한 화력을 만들어야겠죠. 재노바. 아, 이 자식들. 아, 이 자식들. 큰일 났네, 여기. 네, 포는 반격 안 당하니까 일단 보이는 적들을 다 잡고 포 앞에서 한 칸 막아줄 보병만 있으면 됩니다. 어머머머, 여기까지 왔어. 어머머머, 어머, 아, 미치겠다. 참기병? 필요 없잖아. 어떻게 해요? 지금 대포도 또 없잖아. 아, 뭐, 대포에. 일단은 지금은 뭐, 새로 뭔가 도전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. 일단은 지금은. 보시고. 보시고. 기병 경계. 지도에 안 보이는 짙은 노란색이. 오스트라이 차서 본대를 유인해 주시면. 대박.